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의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트렌드를 선점하면서 5월달 수익률 1위, 전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6월달도 제가 1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 이제 결과가 또 나올 건데요. 또 확인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수익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가는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번 주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금리 인상 우려감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 금리 인상 우려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이제 입에 달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달에 CPI가 좋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이 높게 형성된다면 금리 인상하겠다.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지만 금리 인상의 효과를 내기 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흐름은 따로 움직이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유동성을 축소시킨다. 그러면 이제 종목군들이 기술 쪽 움직이면 안 돼요. 경기 방어 쪽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기술 쪽이 움직이고 있고, AI, 로봇,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금리를 인하한다.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가 활발해지죠.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AI라든지 로봇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많이 움직였는데, 그 말인즉슨 투자를 활발하게 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것은 이제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롬 파월은 반대로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 시장은 계속적인 우상향을 나타낼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를 보면 2600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방이 좀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상승도 제한적이었고 하락도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자,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강세를 보였고, AI 의료기기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K 의료기기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또는 일본을 이제 우리가 제약 선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인류를 혁신시킬 만한 그런 신약이 출시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연구 자체가 많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는 이제 K 의료기기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이제 환율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이제 중남미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현재는 좀 재평가를 좀 받는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 차트가 좀 비슷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게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저희도 지금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루트로닉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루트로닉은 이제 신고가 공개 매수가 이제 들어갔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6,350원까지 올라가는, 여기서 이제 매수라고 넘어가는 모습이었고, 클래시스도 매수를 했죠. 클래시스도 현재 또 신고가, 제시스 메디컬.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비올. 이렇게 이제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신고가의 흐름이죠. 그만큼 이제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눈 관련된 휴비츠도 또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우리가 뭐 덴티움이라든지 지금 현재 아니면 뭐 덴티스라든지 이런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조금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우상향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의료기기 관련해서 루믹, JLK, 자, 뷰노 뭐 이런 기업들도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뽑아내는 양상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움직이는 게 큐렉소 같은 기업들이 또 똑같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 매매했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강한 움직임들도 지금 현재 동반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그만큼 이제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강세를 또 딴 쪽에서는 좀 받아줄 필요가 있는데, 다른 섹터군이 또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부분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개별 양상들이 좀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키워드별로 좀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DDR5 관련된 키워드가 살아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HBM 반도체, 핀 반도체라는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핀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프로세싱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를 할 수 있는 반도체 프로세싱 연산까지도 좀 더 붙일 수 있는,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이제 일단 프로텍, 자, 지난주 방송 추천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회원분들과 같이 매매를 했던 기업인데, 자, 프로텍이 이제 자회사 미나미사에 대한 히트 슬러그 방열판에 대한 이슈가 있고, 마찬가지로 PSK, 자, PSK는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2%대 나타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가장 먼저 주문량이 늘어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판. 그러니까 PCB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PCB는 대덕전자. 또 한 가지 고부가치군에 대한 부분이 대덕전자가 분산 기업, 이제 TLB가 현재 또 강세를 보이는 거죠. 주가 추이를 보시면. 우선 대덕전자 볼게요. 자, 대덕전자가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TLB, 자, TLB가 또 강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강하게 또 올라온 모습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프로텍. 자, 프로텍이 지금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강세, 자회사 이슈가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PSK. PSK는 매매한 종목은 아닙니다. PSK. 오늘 PSK 홀딩스가 또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금은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주 안에서도, 반도체 안에서도 개별적인 움직임도 좀 나타난다고 봐요. 거기서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PCB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도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번 주에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매매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S트래픽이 상한가,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나면서 테슬라의 지금 현재 충전 차저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트래픽도 5월 24일 날 또는 이제 4월 6일 날 또
4,500원짜리 7,1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프로텍은 34,000원에서 34,750원, 거의 이제 47,700원까지 6월 9일이었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가 됐던 것들을 좀 종합해서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반등을 한 번씩 덧붙였습니다. 지금 빅4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바닥 번역이 좀 움직이는 것이 뭐 RBW 같은 기업이나 또 이제 큐브 엔터 관련된 기업들도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서.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입니다, 지금. 맞다. 이루다도 지금 신고가죠. 그리고 몸 관련된 부분에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이번 주에 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뼈 관련해서 이제 오스테오닉이 또 신고가를 갖고, 모발 관련해가지고 TS 트릴리온이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혈당 관련해서 아이센스도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 움직임 보였는데, 뭐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강한 움직임들, 그리고 물류 관련해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V1텍이 제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 실리콘투도 현재 신고가를 한번 갔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원재료 관련해가지고 움직임들이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흑연이 부족하다. 흑연 광산을 채취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그러면 그건 포스코 밖에 없다고. 딴 건 이제 조금 텐마성 움직임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죠. 그러니까 태경 BK,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한가 또 달성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흑연에 대한 이제 응급제가 줄면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실리콘 응급제 10%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권이 한번 바짝거리는 모습을,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풍력과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CS 윈드나 CS 베어링, 그리고 OCI 그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IRA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편에서 조금 더 풍력이나 태양광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그걸 방송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두세 번 나오는 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이 이제 방산 관련주가 또 반짝하는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단 강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우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한번 강하게 올랐고 또 이제 빠지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도 독수리 오용제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왔죠. 지금 이제 재건 관련주가 계속 뭔가 이제 이슈는 나오는데, 우려 먹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HD 현대건설 기계 한번 반짝해서 뽑아내는 모습이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한번 뽑아내는 모습이요. 오늘은 또 범원 현대가로 넘어가면서 현대 코퍼레이션이 또 한번 크게 오르는 모습이요. 이거는 이제 단순 테마에 대한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 작은 종목은 이제 SYE, 삼부터공, 이런 것들을 두 번, 세 번 계속 조금 우려먹는 그런 양상들이 아니었나. 그 요거는 이제 사실 테마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요. 테마가. 그래서 실체가 있기보다는, 성장성을 동반하기보다는 테마가 조금 더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저희도 이제 SY하고 현대코퍼레이션은 매매를 했던 기업입니다. 추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DDR5, 뭐 HBM 반도체, 핀 반도체, 왜 반도체 안에서 이런 신기술적인 키워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진료 확대되면서 6월 1일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의료 AI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루닛이나 JLK나 큐렉소라든지, 또는 뷰노, 우리가 공유했던 것, 또 인성정보, 상한가 또 인성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5월 31일 날 이후에도
상한가 가고 지금 현재 또 신고가를 더 한 번 더 가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들이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원격 진료하면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비대면 진료라고 이름 바꾸면서 이런 테마도 아직까지 조금 살아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뭐 화장품주들이 조금 반짝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또 게임주들이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미들을 꼬드기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 CEO가 방한 이슈가 되면서 엔터주들 조금 강세를 보이고 최근에 이제 제작 관련된 업체들은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투자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뉴라든지 또는 바른손 같은 기업들이 한 번씩 시세가 좀 보이는 양상들이었고 윤 대통령이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해라 그 교과서주들이 요거는 전적으로 테마죠. 요거는 이제 완전 트레이딩으로만 봐야 되나. 10년간 109조 투자하겠다. 전기차 200만 대 판매 목표. 자동차 부품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기아차도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실적을 동반해서 우리가 결국 이제 7월달 8월달 실적주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미리 선점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반대 들고 가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도 매매를 해가지고 뭐 두 배, 세 배까지도 수익이 났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이런 대형주도 그렇고 충분히 먹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2035년까지 흑연 광산 97개가 더 필요하다. 흑연 관련주. 뭐 흑연뿐만이 아니죠. 리튬도 중요하고 양극재도 중요하고요. 알루미늄도 중요하고 많습니다. 아까 했던 2차전지 원재료 관련된 기업 그런 것들을 이제 다들 외우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보기 힘들다 하면 포스코 그룹만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까. 자, 자동화 설비 계약이 증가하면서 로봇 AI 관련주들 이쪽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화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반짝거리는 모습이요. 다음 주 이제 흐름을 좀 본다면 일단 이제 지금 워낙 약세 기조가 다시 1300원 이상 넘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워낙 약세 기조에 대한 종목군들 결국은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 같은 우리가 OEM, ODM 관련된 섬유기업들. 자, 금리 이상 우려감은 여전할 것이다. 여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7월 달에 미국 물가상승률 발표 전까지는, 저는 이제 제롬 파월도 그렇고, 계속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금리 이상 할 거라는 위협을 계속 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시키는 거지.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면서 금리 이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줄 수 있는 말로써 이제 때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수에 대한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보면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군이 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이제 파리 기후 협약 관련된 멘트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일자리 500만 개 만들겠다는 게 바이든표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미가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도 저는 이번에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이번 주에 보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 대장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소 관련된 부분도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트렌드들이 그만큼 빠르게 도는 그런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좀 더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선점하는 그런 매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